위리기 첨가물 숫자가 많은 것과 또 하나는 고함량의 지방, 네. 그다음에 고함량의 나트륨 저희 보았습니다. 네. 작가님께서는 이 대형육이 네. 축산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 대답 이전에 네. 축산업의 현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표님도 마찬가지 축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네. 광활한 목장에서 네. 여유롭게 풀을 뜯는 소가 상상되시나요? 아, 저는 아니고요. 아니신가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들으면 네. 영화나 그쵸.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여유로운 소들을 상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농지 면적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소, 돼지, 닭들은 굉장히 좁은 그 공장식 우리 안에서 사육되어집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인구 증가와 함께 육류 소비량은 늘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늘어난 육류 소비량에 대한 공급을 맞추고자 사실 축산업은 그 규모를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인구 80억 명 대비 네. 전 세계의 소는 약 13억 마리 정도를 포함해서 약 220억 마리 정도의 가축이 키워지고 있습니다. 지구 인구의 3배가 가축인 셈입니다. 네, 네. 지구 전체 산소량의 20%를 생성하는 아마존 열대우림을 정말 파괴적으로 벌채를 감행하면서까지 공장식 축산업이 양산된 것입니다. 이들이 차지하는 면적은 지구 토지의 24%,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는 곡물 생산량의 70%를 가축이 먹어치웁니다. 네. 심지어 이들이 내뿜는 탄소 배출량은 물론 소뿐만이 아니라 소를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합한 농업, 네. 임업, 축산업을 합해서 이들이 네. 내뿜는 탄소 배출량은 18.4%에 이릅니다. 특히 여기에다가 그 사육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네. 가축에게 지속적으로 투여되는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의 여파는 더 무섭습니다. 세계 생산 항생제 생산량의 80%가 가축에게 투여됩니다. 그래서 이 가축 폐수에 네. 이 내성 인자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구의 땅과 물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로 인한 인간의 면역 체계에 끼친 부작용은 사실 쉽게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계와 의료계 그리고 네. 국민 건강 증진과 네. 기업의 매출 증대 사이의 불명확한 경계로 우리의 눈과 귀는 네. 쳐다볼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 1% 기업이 내는 99%의 매출에는 막대한 거대 스폰서의 힘이 네. 작용할 것이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저 푸른 초원이에서 생성되는 그 1%의 육류는 네. 사실 일반 서민은 맛조차 볼 수가 그쵸. 없습니다. 네. 설사 그것을 접했다고 해도 우리 몸에 꾸준히 축적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만한 명백한 대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고기가 균범벅이라고 주장할 수 없죠. 더구나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의혹의 제거 역시 대용육으로의 전환의 중요성이 커지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만 우리 이제 아까도 늘 말씀하고 계시지만 대용육이 아니어도 네. 공장식 축산업의 폐해는 축소되어야 되는 것이 자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비자 역시 어떤 이유에서 비건을 하던 간에 모두 육류 소비의 수요 급증에 공급을 하기 위한 공장식 축산업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지구와 네. 인류의 건강을 회복하고자 우리가 미래 단백질을 논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같은 논조로 네. 위협이 아니라 서로의 상생 관점에서 대체가 아닌 대안으로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축산업계에서는 지금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네. 이제 육을 아예 쓰지 마라. 네. 예,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건 아. 그만큼 이제 위협을 느낀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실제로 그런 기업들 돌아다녀 보시고 네.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이 들여다 보시니까 네. 그렇게 진짜 위협이 큰가요? 초기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그 성장 속도가 너무 빨랐었기 때문에 그 육가공업 업체들이 굉장히 기절 많이 했습니다. 네. 글로벌 육가공업 업체들 아시겠지만 그 탑 10위 글로벌 육가공업 타이슨 푸드, JBS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요. 네. 이들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회사들입니다. 역사적으로 100년 이상 가진 회사들인데 1위에서 10위 정도가 거의 요지부동할 정도로요. 네, 네. 근데 얘네들이 그 대육육 업체가 처음 그 비욘드 미트와 임파서블 푸드가 성장했던 첫해 2020년도에 1위 10위 사이에 그 금액들 있잖아요. 매출액. 네. 이들 두 업체의 그 매출 금액을 합하면 네. 5.5위 정도에 등극할 수 있는 정도까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네. 겁니다. 이들 업체가. 네, 그쵸. 예, 그래서 그 정도였었어서 얘네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자, 이들 업체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 회사들을 인수해오거나 네. 아니면 자체적으로 육가공업체들이 대용육 업체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같이 간 겁니다. 예, 같이 갔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로 네. 이제 많이 그쪽을 없애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라벨링에 문제가 있었긴 하나 네. 자, 라벨링 문제는 나중이야. 네. 일단 우리가 그 만들고 볼 거야.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들어가서 네. 개발에 참여를 했었죠. 그래서 라벨링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게 라벨링 문제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거기다 이 부분은 지금 아직 그 법적 규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들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은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말씀 우리 이제 비욘드 미트 네. 아까 대용육 업체에서 선두 글로벌 업체로 나선 것이 비욘드 미트였는데 비욘드 미트 이건 말인 되죠. 네. 비욘드 미트니까. 네, 예. 네. 근데 아직 라벨링에 대한 그 정확한 규제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뭐 비건 스타트업들이 네. 하고 있는 고민은 어떤 게 가장 큰 건가요? 앞서 저희가 이제 그 살펴본 대로 네. 대용육은 사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등장한 먹거리지 않습니까?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 축산업으로 발생한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고 네. 가축 도살이나 공장식 사유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그쵸. 인류의 식량량도 해결할 수 있다는 네. 접점에서 정말 확고한 명분과 가치로 자리를 했었던 것이고요. 네. 소비자 입장으로 들여다보면 무슨 이유에서든지 동물성 섭취를 배제하려고 하는 베지테리언들이나 육류 섭취를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니면 새로운 식품에 왕성한 호기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는 새로운 선택지로 등장을 했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웰빙 트렌드가 네. 불었기 때문에 그 트렌드와 더불어 몸집도 키울 수가 있었고요. 더구나 ESG를 얻은 거대한 투자 금액이 식품업계의 투자 금액은 식품업계에 유례없는 레전드를 남겼습니다. 네. 더구나 이에 더해 우리 아까 얘기하신 동물성 고기와 유사한 맛, 질감, 모양까지 내도록 한 그 푸드테크의 발전은 이 식물성 기반 대용육이 슈퍼마켓이나 소비자의 그 쇼핑카트에서 아주 그 입지를 아주 굳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믿었죠. 네. 그런데 이들이 시장의 카테고리를 차지하지 못한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글로벌 최초의 대용육 상장사의 주가가 사실 지금 끝없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에 이들이 상장을 했는데요. 네. 시작이 공모가 US달러 25달러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상장하고 2개월 만에 900%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갑작스럽게 추락을 하면서 네. 현재는 공모가의 반 가격인 13.7달러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글쎄 말입니다. 또 하나 뭐 네. 단적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 아빠 말씀 이야기 나눴지만 세스 2022년에 푸드테크라는 범주까지 인정할 만큼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CS 2023년 올해죠. 푸드테크 업체를 CS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용 단백질을 박차를 가겠다는 신세계 푸드조차도 네. 참여를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외면을 받았을까요? 주신 질문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대용육 업체의 고민이 되는 것인데요. 대용 단백질 시장 확대에서 네.
이들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드러난 것입니다. 앞서 우리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왜 이렇게 첨가물 숫자가 많은 것과 또 하나는 고함량의 지방, 네. 그다음에 고함량의 나트륨 저희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혼란 속에 대형 단백질 시장이 잠깐 머뭇거리고 있던 동안에 이것이 바로 소비자가 더욱 성숙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 네. 그다음에 환경과 공장식 농업에 대한 윤리적 관심을 가진 소비자 관점에서 대형 단백질을 다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푸드테크가 모방 전략을 고수하기에는 네. 청중과 대상 시장이 너무 커져버린 것이죠. 결국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향후 3, 40년간을 식품 시장을 좌지우지할 MZ세대들 네. 그리고 그들의 주니어들을 주시해야만 합니다. 같이 소비를 할 줄 아는 그들은 더 이상 맛과 질감만으로 타협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한 한 끼로서 훌륭한 식사를 달라는 것이죠. 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과 유연한 식단을 가진 소비자들은 맛, 질감, 건강, 다양성에 대한 열망을, 열정을 바탕으로 단백질 식품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해달라는 이 요구인데 하지만 이것을 다 극복해야 하는 것이 대용육 업계의 고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고민입니다. 결국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게 승자가 되겠네요. 이게.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시대가 저는 이제 이 시대를 사실은 네. 다양성과 네. 초개인화로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우리 이제 다른 얘기지만 넷플릭스 보면 네. 우리가 어떤 거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엔딩이 다르게까지 네, 이 정도까지 소비자의 그 욕구를 만족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식품업계가 이것을 간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들으면서 네. 제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아까 계란도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좀 가까이서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게 우유의 대용 식품하고 두유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두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적 자리를 잡았고 네. 우유와는 확연히 구분되면서 네. 시장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잖아요. 네. 대용육도 약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어떠세요, 이건? 그러니까요, 대표님. 우리 아까 축산업의 위협이 될까요? 라고 하신 것처럼 네. 상상 관점으로 바라보면 같이 공존하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공장식 축산업에서 보여준 그 너무 많은 폐해를 조금 축소해주고 네. 이제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조금 지양해가는 관점으로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대용육이 함께 움직이면 함께 공존해가면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축산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환경적인 요소들을 조금 네, 더 개선해야겠죠. 노력을 해야 되고 네. 대용육 기업들은 이제 첨가물이나 건강하게 네, 건강한 이걸 것이고. 누가 더 하느냐에 맞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선택을 받게 네, 되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우리 앞서 다 배웠습니다. 그 비건이라 통칭하는 대용 단백질 시장은 건강, 환경, 그리고 윤리 가치를 회복하고자 동물성 섭취를 줄이고 식물성 섭취를 늘리고자 하는 큰 흐름의 정점에 있습니다. 네. 이게 먹거리인 만큼 예외가 될 만한 구독자층은 없겠습니다. 일반 소비자도 사실 시장에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건강한 식품을 의식적으로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자는 맛있고 영양가 있는 기능적인 제품을 투명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업가는 문화의식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그리고 투자가는 장기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관점으로 그렇게 시장의 각 플레이어들이 올바른 정보를 기반으로 경영적 관점에서 비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저 비건이 되세요라고 비건이즘을 독려하거나 추앙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장 변화에 맞서고자 비건을 경영하다입니다. 비건이든 베지테리언이든 육식주의자든 이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덜 먹고 그리고 더 잘 먹기로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보는 것으로 모두 시작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인류의 그 입맛을 네. 바꾸기보다는 대응육으로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네. 본질적인 해결법이 아니라 그거네요. 예, 우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